리더님! 어떡해! 진짜 아, 오랜 거예요. 그러니까. 언니도 와, 오면은 참 좋을 텐데. 그러니까 같이 하면 좋은데. 언니가 나 콘서트 때 그 만들어준 볶음밥이랑 죽 있잖아. 볶음밥 해줬어? 김치볶음밥이랑 참치야채 죽. 이게 토론토에 콘서트 왔었거든. 맞아 맞아.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가가지고 얼굴 보고. 근데 진짜 완전 너무 맛있었어. 완전 맛있게 먹었어. 다 먹었어. 호텔 가가지고. 나중에 애기들이랑 다 같이 오면은 우리 다 같이 놀러 가면 좋겠다. 언니가 그때 우리한테 볶음밥 다 해줘야 돼? 안 오는 거 아니야? 가마솥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코로나 끝나면 이제 와요, 한국에. 어, 미안해. 진짜. 아, 아니에요. 미안해. 완전 이해해요.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지. 왠지 혜림이가 두 번째로 갈 것 같았어. 우리 근데 하지 않았어. 맞아, 맞아, 맞아. 맞아, 맞아. 맞아. 그치? 응. 언니, 그러면 다음에는 누가 갈지 정해줄래? 어, 그래. 아, 정해주는 거야? 다음에는... 안수이? 안수이? 나? 오? 아, 진짜? 진짜? 아, 진짜? 나 아니고? 난 언제가? 내심 기대하고 있었어. 아니, 언니라고 해줄게. 언니,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결혼하면 뭐가 제일 좋아요? 결혼하고 나면? 결혼하면 뭐가 제일 좋냐고? 뭐가 제일 안 좋은 거 물어봐. 뭐가 제일 안 좋아요? 제일 안 좋은 거랑 좋은 거 하나씩. 안 좋은 거는 아, 너무 많아. 좋은 거. 아니, 그것도 안정감. 아, 제일 좋은 거? 안정감? 고비를 하나하나씩 넘어가다 보면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게 아, 이런 거구나라는 걸 이제 좀 겪으면서 배워가는 것 같아. 같이 있는 거 오랜만에 봐서 너무 그러니까. 너무 예쁘다, 다들. 여기 캡처해서 사진 찍자. 하나, 둘, 셋. 아, 이렇게. 아.